벌써 막 그러는 거야. 근데 홀에서도 막 그래. 아니 금방 부르는데 또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네티즌 분들이 정말 예리한 게 형제분 아닌가요? 뭐 이렇게 벌써. 야,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몰라도 옆에 분들은 다 알아. 닮았다고. 네, 아니 다 똑같아요. 네. 셋이 서 있으면 다 형제인 줄 알아요. 네. 아, 우리 독고진님이 아주 예민하네. 처음 나오신 남성부가 내가 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같이 닮았대요.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 쪽인데 여기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자, 본인 소개. 자,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저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는 김규찬입니다. 송파구에서 살고 계시는. 네. 송파구 무슨 동이에요? 방이동. 방이동. 네.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네, 올림픽공원 방이동에. 오, 그 비싼 동네인데. 뭐 거기도 비싸요, 방이동도. 쪽방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격이 좀 있으니까 또 가족도 있을 것 같고. 네. 무슨 일 하세요? 사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 하시는데요? 캐논 카메라 한국 총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캐논 카메라. 네. 그러면 이제 뭐 카메라 뭐 사고 싶으면 가서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죠? 인터넷이도 삽니다. 한국 총판. 왜 인터넷이 싸요? 이유가 뭐예요?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요즘은 워낙 가격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네네. 네. 뭐 바가지를 뭐 쉬워요? 청구 할인이라든지, 네. 카드 할인이라든지, 네. 뭐 상품권 DC라든지. 네, 좀 더 가까이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자세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해야지 여러분들이 알죠. 자, 그래서 인터넷이 더 싸다. 아, 매장에 가지 말라. 산 것도 있고 안 산 것도 있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카메라 하면 상당히 고가 제품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요새는 웬만하면 이제 핸드폰이 다 되는데 카메라를 사신다고 마음 먹는 분들은 정말 뭐 사진이 좋아서 하시지 않으면 안 살 거 아니에요. 일단 사진 찍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고. 네. 요즘은 주로 학생들, 대학생들. 네. 대학생들이 사진 동호회. 동호회 아니라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야. 아, 그 핸드폰으로 다 찍지 않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대학생들이 그 쓸만한 핸드폰 카메라는 얼마 정도 가길래 대학생들 분들이? 요즘은 뭐 한 6, 70만원 정도면. 아, 6, 70만원 정도면. 네, 핸드폰보다 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군요. 기능은 한 100배. 100배 핸드폰보다. 네, 100배 이상. 100배 이상 더. 네. 좋고. 그 일반인들이 뭐 주위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비싼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거는 취미생활 동호회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제. 네. 기본부터 이제 단계별로 밟아 올라가는데. 네네. 몇 단계예요? 비싼 거는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렇죠. 1,000만 원 얘기했어. 뭐 렌즈 값만. 네, 해도 뭐 렌즈만 해도. 예, 네, 얼마 하고. 꼭 그렇게 좋은 걸 써야 됩니까? 근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아, 몰카. 네. 불륜 같은 거 찍을 때. 그거 굳이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세상에 뭐 인정을 안 하니까 뭐. 뭐 보면 많이 파일 같은 데 보면 많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안 땡겨도 다운받아서. 저랑 얘기가 좀 분야가 달라요,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예. 훔쳐보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아, 저는 가정에 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그냥 미리 포기하면 되지 뭐 그런 걸 뭐 하느냐 뭐 그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해. 동문서답 한다고 뭐 네티즌들 벌써 딱 얘기하잖아요. 동문서답 한다고. 자, 불러준 노래가 뭡니까? 바비킴의 고래의 꿈. 바비킴 노래 고래의 꿈을 부르신다는데. 자, 아까 나오신 분하고 형제분이잖아요, 다. 그죠? 네. 네. 이렇게 삼형제분에게 자주 만나십니까? 명절 때 외에는 안 만나요? 명절 때 외에도 가끔. 가끔. 아,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 네, 오늘은 어떻게 모인 거예요? 내일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아, 그래서 미리 전화하지 왔구나. 네. 조카가 여기 사나 봐요? 서울에 사는데. 아. 결혼은 여기서. 아, 결혼은 여기서? 네, 예. 여자분이. 예, 조카가 여잔데 신랑 되는 친구가 청주 쪽에. 아, 신랑 되는 분이 여기구나. 네. 그래서 이쪽으로 모이셨구나. 네. 네, 좋겠어요. 네, 조카분이 또 결혼하니까 축하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결혼이 좋죠.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네. 네, 후딱 갔다 오라고요? 아니 무슨 어디 거쳐 갔다 오, 학교 졸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자, 박수 한번 치시고. 고래 꿈입니다. 네.
적군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오예 하얀 꼬리를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오오케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오예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베이베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해 아펠로보게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아펠로보게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걸 너 아는지 오호 너는 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오예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베이베 혹시 널 아는 날지도 모르니 아펠로보게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아펠로보게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았어 운명이란 없다고 말했었던 나인데 다시 만난 너를 보며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바다를 향해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바로 위를 가르네 아펠로보게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걸 너 박자 다 좋은데 주머니에 손 넣어서 100점 드릴 거를 85점 드립니다. 네. 음정이 불안했지만 잘 부르셨어요. 야, 원래 집안이 다 가창력이 있으신데요. 즐기시는 모습이 또 보기가 좋아서 만장일치로 통과드린답니다. 네. 잘 부르시네요. 이렇게 즐겨야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타시고,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손만 안 넣었으면 좋았는데, 네. 아, 손을 넣었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